모든 마음을 모두에게 맡기었다. 두 손 높이 들었다. 온갖 죄와 고통을 속에 교만하던 그를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면 빛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면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귐이라는 말은 교제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차단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 자체가 빛 가운데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도 마음이 늘 어둡습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둡고 부정적이면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한 존재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가 나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적 사건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서가 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간에 있습니다. 기도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고 기도 뒤에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반드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늘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인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영적인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가정이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밝게 만들어야 됩니다. 늘 우울하게 만들고 요사이 현대인들 가운데에서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 많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웃음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얼굴이 전부 창백하고 우울합니다. 그리고 기진맥진해서 진이 다 빠져버린 이러한 모습으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에서는 전혀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씨는 말씀이라는데 우리가 마음밭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반드시 씨앗은 심어지면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싹을 틔우지 못하는 밭이 있다는 겁니다. 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씨는 심어졌는데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어디 원인이 있을까요? 씨앗이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사실을 접근해 들어갑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마태복음 12장 23절과 24절, 25절 그리고 마가복음 5장 5절과 요한복음 10장 8절과 10절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과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그리고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1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요? 사람 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귀신의 존재는 인종 국경을 다 초월합니다. 누구에게나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어요. 나이가 관계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고 나이가 많은 어른들에게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분 상관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어떤 지위든 귀신은 누구에게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예고가 없어요. 감각이 없다는 것 사실입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인데 현대의학으로도 귀신이란 존재는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떤 그들의 신을 섬기든지 한 가지
그들이 인정하는 것은 다 귀신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한 존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 성경은 대단히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 없는 곳을 찾아서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4절에는 이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전에 사람 몸에서 나왔던 그 몸을 가리켜서 귀신이 하는 말이 내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 귀신은 어디다가 집을 짓냐면 사람 몸 속에다가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집이 빈집이 되어 있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무도 없습니다. 전에 살던 그 사람 몸속에 집을 짓고 살던 이 귀신이 돌아와 보니까 빈집이에요. 깨끗하게 그런데 소재가 되었습니다. 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나가서 마태복음 12장 45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한 귀신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더 악한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귀신도 더 악한 귀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 형편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이 사람들이 대상이 누굴까요? 세상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어디입니까? 황무지입니다. 물이 없는 곳은 사막입니다. 풀 한 폭에 자라지 않습니다. 짐승들이 놀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귀신이 어디를 찾고 있어요? 사람을 속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 심령이 메말라버린 사람 없습니까? 사랑이 말라버렸습니다. 은혜도 말랐습니다. 감정도 말랐습니다. 정서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심령이 내 마음이 피폐해졌어요. 황무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누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짜증이 나고 불평을 하게 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내 마음은 사막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 겨울나무를 보면은 나뭇가지에 하나 붙어있는 마른 나무잎이 있습니다. 그 나무잎을 볼 때도 가슴이 뭉클하고 때로는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어떤 시상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지금은 감각조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길거리 누가 쓰러져서 죽어가도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지나쳐버립니다. 이런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물 없는 곳을 찾는 이 귀신 오늘 사람 마음속에 사람 몸속에 물이 없다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성경은 마가복음 5장 5절로 옮겨갑니다. 마가복음 5장 5절로 옮겨가면 군대 귀신이 나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 가지고 자신 몸을 치고 있습니다. 바로 무슨 말입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치는 것은 자해를 하고 있습니다. 치는데도 아픈 줄 몰라요. 왜 그냥 귀신이 잡혀 있으니까. 고통을 모릅니다. 계속 돌로 때리고 있습니다. 머리를 치든지 어디를 쳤다는 것은 없지만 계속해서 이 사람은 자신의 몸을 자신이 치는데 오늘 여기서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현실 속에서는 자신을 자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상처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있습니다. 자살 통계가 하루에 42.5명 이상이 이 좁은 면적 안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분명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는데 내 마음은 어둠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누가 틈타느냐면 반드시 악한 영이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정체 사단 마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성경에는 귀신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본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영적인 정확한 정체를 우리 주님이 밝히세요. 귀신이라 말이 예수님 오셔서 등장합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 한 무리입니다. 악한 무리들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단 마귀가 먼저 왔습니다. 예수님보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 마귀가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악한 사단 마귀 귀신들은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인데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절도며 강도라고 했습니다. 강도가 뭡니까? 갈취하고 강탈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최초로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것을 먹도록 만들었던 도둑질하게 만들었고 강탈하게 만들었던 자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였습니다. 이 말이 속아서 아담 하와가 죄를 짓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은 이 귀신들은 어떤 존재냐면 도둑질하는 자요 죽이려 하는 자요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살리러 오셨습니다. 망해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죽이러 왔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사단 마귀 정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귀하게 서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타락해서 사단 마귀한테 잡힐 때에 그들의 종말이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죽이려 하는 자요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했는데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왕이 왕이 되었는데 타락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악신이 사울왕에게 임했을 때에 사울왕이 번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뇌라면 고통스러워서 견디질 못합니다. 소리소리 지릅니다. 악한 사단이 임할 때는 반드시 사람을 그렇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사무엘상 31장 4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자살하게 됩니다. 그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사단 마귀는 결국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듭니다. 신약이 와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 집어넣었습니다. 여기 무슨 생각입니까?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예수 죽이라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악한 영은 반드시 들어오는 순서가 있어요.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그걸 통해서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에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사단이 곧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지라. 생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통해서 사단은 들어갑니다. 사단이 들어가서 결국은 가룟 유다를 이용했습니다.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던 이 가룟 유다에게 성경은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해버립니다. 거기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사단은 죽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라서 결국은 애매한 가룟 유다만 이용을 당하게 되고 버려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최초의 인류 역사에서 살인자,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이 가인이 자신의 감정 때문에 아벨을 죽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 아벨을 죽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 가인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 그 생각을 집어넣은 자가 악한 자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남을 미워합니까? 남을 시기합니까? 용서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지금 황량한 사막 같은 황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반드시 사단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세상 과학으로 아니면 의학으로도 어떤 핵무기로도 이 귀신을 사단마귀 이길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일체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쾌하게 한 가지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어떤 것이냐면 성경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하고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내 몸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이 누굽니까?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내게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 쉬기를 구하러 돌아다녔던 이 귀신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오늘 성경 말씀한 물이 있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 물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게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 버리면 귀신은 싫어합니다. 절대로 그 사람 가까이 안 갑니다. 이 귀신이 찾고 다니는 자가 누구냐면 물 없는 사람들만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서 그 속에 사람 속에 성령이 안 계신 이 사람들만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황폐해져 버린 내 심령 속에 오늘 성령의 담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오늘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귀신이 언제 쫓겨나갑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7대 성령 사역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한 대로 우리도 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대로만 하면 반드시 악한 영들은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다음 같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 쓰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 그리고 또 4장 1절 마가복음 1장 10절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누가복음 10장 21절 로마서 8장 11절 일곱 가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나옵니다. 그 사역 가운데 첫 번째가 마태복음 1장 20절에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령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15절에는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도 마음 편하신 것이 없었습니다. 전부 보실 때 슬픈 일들이고 전부 죄를 짓고 살아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얼마나 우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뻐하셨던 웃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주변 환경들을 보면 웃을 일이 없어요.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환경이 아무리 찢어질 듯이 어렵고 힘들어도 고통밖에 없어도 내 마음은 기뻐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내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내 머리,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일보다도 할 수 없다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 내 사람을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서셨던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최상의 자리로 올라가셨던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역사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창세기 41장 38절과 마태복음 22장 43절 그리고 다니엘서 4장 9절 신명기 34장 9절에 보게 되면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이 서셨던 사람들인데 첫째가 창세기 41장 38절에 보게 되면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참한 노예 생활로 전락해버린 그리고 남의 이국 땅에 가서 억울하게 감옥까지 들어갔던 이 사람은 성경 강조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함께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로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세워주십니다.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로, 가장 천대받는 자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로 올라갑니다. 성령 예수께서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2장 43절에 성령 다음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동입니다.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워졌던 이 다윗을 가리켜서 성경 강조하기를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함께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다니엘서 4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이런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성경은 이 사람을 국무총리로 세우시는 이 사건은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 다니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이 사람은 후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되어 있고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모세 후계자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사람도 다윗이라는 사람도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사람도 전부가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반드시 그리할 때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함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니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말씀과 그리고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과 또 사도행전 8장 15절 말씀.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을 보게 되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보고 너 이리 와 하신 적이 없어요.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보더니 스스로가 겁이 나서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를 두렵게 마소서,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귀신은 무서워요. 그래서 무조건 와서 지 스스로 와서 엎드립니다. 예수님께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게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귀신이 멀리서 보는 것 자체만도 괴로운 겁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강조하기를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면 초과합니다. 다 막혔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자꾸 소망이 생겨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옥 같은 생활인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자꾸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꿈틀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꾸 소망이 생깁니다. 내일은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할 것 같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밝게 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내 마음 치료 안 됩니다. 마음의 상처는 세상 약으로 치료할 길이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을 구하세요. 사도행전 8장 15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한 주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밝게 하는데 늘 힘쓰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에 내주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할 때 악한 영들은 틈타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를 인생을 컨트롤하는 그런 아름답고 멋있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는 좋은 일
주 하나님 독생자의 수 달리하여 오시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께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복종하신 거듭난 생명 보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까지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기 살아계신 주 나의 참 걱정되신 전혀 사랑의 주의 달들인 것만 내 모든 삶의 꿈을 충만해 그 언젠가 주께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래 주님께서 나의 앞길 이끄시 살아계신 주 나의 참의 소망 걱정되시 Don't give up.
내가 가진 그분을 나는 나도 사랑해.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